프랑스 남동부 오베르뉴르날프 레지옹의 중심 도시인 파리, 마르세유에 이은 프랑스 제3의 도시예요. 마르세유와 제2의 자리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9시가 지나 7이죠. 역사적 의미에 중점을 두면 마르세유가 압도적이고 프랑스적인 분위기에 중점을 두면 리옹이 더 위. 도시 이름의 유래는 갈리아족의 신인 누구스에서 유래된 라틴어 지명인 누구두눔이에요. 뒷부분의 자음이 점점 약화되면서 리옹이 된 듯해요. 현재 라이언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사자를 뜻하는 라이언과 동음이 이어인데 그래서 리옹의 마스코트가 사자인 듯해요. 마스코트는 사자가 걷고 있는 옆모습이며 캐치프레이즈는 올리 라이온이에요.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의 본부가 있는 곳 역시 리옹이에요. 루온 데파르투망에 위치한 주도에 해당하는 도시였다가 2015년에 리옹 데 드시권이라는 새로운 주급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지역의 중심도시예요. 남쪽으로는 프로방스, 북쪽으로는 부르고뉴 지방이 자리하고 있으며 프랑스 메인 철도 노선인 파리, 모나코 경로의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하고 있어요. 또한 야간 열차를 통해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며 9시가 지는 용강과 송강 사이와 서쪽의 푸비의 언덕거지를 범위로 하며 그 바깥인 발리르의 기르와 빌러흐반 및 신리옹 지구거지를 지금의 리옹시 범위로 하고 있어요. 여행객들이 줄어들게 될 곳은 당연히 9시가지 지역인데 볼만한 관광지들이 9시가지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고대부터 프랑스 지역의 중요한 도시로 여겼대요. 1245년과 1274년에는 이곳에서 가톨릭의 세계보편공의회인 1차, 2차 리옹 공의회가 각각 개최되기도 하였어요. 1831년에는 리옹 폭동이 있었으며 2019년 5월 24일에 리옹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되었고 폭탄 테러로 인해 13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리고 테러가 일어나면서 프랑스 수사당국은 조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테러를 일으킨 알제리 출신 남성 4명, 공범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20대 알제리 출신 남성도 체포했다고 밝혀졌어요. 지하철, 트램,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중 지하철이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에요. 버스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번거로운 교통수단이고 리옹의 트램은 생각보다 정말 느리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지하철 모든 노선과 시내권을 지나는 버스, 트램의 대부분 노선은 평일 배차 간격이 5-6분으로 눈앞에서 차를 놓쳐도 다음 차를 기다릴만 해요. 그러나 일요일은 모든 교통수단의 배차 간격이 최소 10분, 시외 버스 노선의 경우 1시간에 한두 대가 지나갈 정도로 늘어나요. 리옹 트램 T2선 지하철의 경우 그렇게 길지 않은 A부터 D호선까지를 운행하고 있는데 A호선과 B호선이 중심 노선이고 C호선은 꽐리르 방향으로 나 있는 지산, D호선은 9시가지를 관통하는 동서 연결 노선이며 유일하게 영화 안내가 나와요. D호선 비우리옹역에선 푸르비에르 방면이나 생 쥐스트 방면으로 가는 피리큘레로 갈아탈 수 있어요. 더욱이 리옹의 지하철은 대부분의 환승역이 개념 환승이고 역사 자체가 상당히 깨끗하며 어지간하면 혼잡하지 않아 쾌적한 게 장점이죠. 다만 티켓 시스템이 조금 복잡한데 일회용 티켓 하나만으로도 1시간 내 지하철, 트램, 버스의 환승을 포함해 최대 2회 환승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은 일회용 티켓이나 2회용 티켓 10장 묶음을 사게 되어요. 전기권은 그 가격이 저렴하여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규칙한 리옹 시민들은 10장 묶음을 구입해요. 대중교통 통합 티켓은 리옹 곳곳에 있는 타박, 지하철역사 내 티켓 자판기 혹은 트람 정거장 티켓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리옹 교통 티켓 판매 시스템은 무인화돼 있고 지하철이나 트램역에서 구입 가능하나 버스 이용 시에는 일부 버스 정류장에만 판매 기계가 있기에 운전사에게 직접 구입해야 해요. 단 버스 운전사에게 구입 시에는 대략 0.5유로의 추가 비용이 들어요. 지하철, 트램, 버스 외에도 2005년에 시작된 벨로브라는 공영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이에요. 중앙역은 신시가지에 있는 파르티우역이며 9시가지 남쪽에 페라슈역이 보조역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지역공항은 리옹 생텍쥐베리 공항이 있어요. 리옹의 자랑거리는 뭐니 해도 먹는 것인데요. 미식으로 유명한 프랑스 안에서도 손꼽히는 미식의 도시답게 프랑스 시의 식당들이 길을 못 차리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가 리옹이에요. 리옹식 선술집 식당인 부숑이라는 식당이 많은데 격을 덜 차리고 서민적인 음식을 프랑스 요리치고는 저렴하게 다양하게 파는 곳으로 파리에서보다 이것저것 먹어보는데 부담이 덜해요. 대표 메뉴인 리옹식 샐러드는 이미 프랑스식 샐러드의 정석이 된 지 오래고 그의 다양한 향토 음식과 대중 프랑스식을 파리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요. 또한 리옹 근교의 와인 산지에서 나오는 론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목적 골목으로는 벨구르 광장 옆 마로니에 거리와 푸비에르 성당을 올려다보는 거리에 부숑 골목이 있어요. 단, 프랑스 식당의 특성상 저녁 식사는 최소 19시부터 입장 가능한 곳이 많으니 주의하셔요. 현금 미용은 손가락 인형극인 마리오네트와 기녀의 발상지인데 이에 부합하듯 구시가지 각지의 기녀 박물관과 극장이 자리하고 있어요. 프랑스어가 된다면 구경해도 좋지만 안 된다면 피 봐야 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듯해요. 벨크루 광장 성요한 대성당인 성 보나벤투라 성당. 이곳에서 선종한 성 보나벤투라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어요. 위용 구시가지 한복판에 있으며 중세 성당 가운데서는 드물게 남북 방향으로 지어져 있어요. 푸비에르 노틀담 성당 구시가지 옆 푸비에르 언덕 위에 자리한 성당으로 위용시가 파노라마로 보이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예요. 성당 자체도 이중 형태로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에는 여기서 불꽃놀이를 함으로 통제되어요. 갈로 로마 극장 루미에르 시네마 박물관 신시가지 남동쪽에 위치한 전시관 루미에르 일가의 생가를 개조하여 만든 것이며 각종 영상 촬영 기구와 실제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초기 무성형 입장료가 약간 세지만 전혀 아쉽지 않을 정도로 전시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미제대 보자르드 리옹 홈페이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박물관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술, 역사, 인류학, 연극, 영화 등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리옹만큼 좋은 도시가 있을까요? 융합도시 리옹에서 문화여행을 시작해보세요. 2017년 프랑스 최고의 미술관인 프랑스 예술 매거진은 리옹 미술관을 2017년 프랑스 최고의 미술관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예술부터 현대 팝 아트까지 예술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빈티지 카로 즐기는 리옹 여행에서 자전거를 잠시 세워두고 해피TCV 클럽에서 빈티지 차량을 렌트해보세요. 프랑스 빈티지 카를 몰고 리옹 곳곳을 둘러보세요. 16세기 건물에 들어선 리옹 미니어처 영화 박물관에서 디지털 기술 이전에 사용된 놀라운 미니어처 기술의 세계를 알아보세요. 2018년 연극의 해를 맞아 열리는 발리지 연극축제에서 리옹과 론 지역 전역의 45개 극장에서 70개의 공연이 펼쳐져요. 미술관 여행에 지치셨다고요? 그럼 해가 질 때쯤 언덕에 있는 정원인 자르댕데 큐리오지테로 방문해보세요. 6000제곱미터의 푸른 정원에서 잠시 쉬며 리옹의 멋진 전망을 감상해보세요. 리옹 융합박물관인 공플루앙스 박물관에서 인류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어요. 과감한 건축 양식, 획기적인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관의 대화 등 모든 것이 한데 모여 있어요. 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 있는 융합박물관을 방문해보세요. 젠트리피케이션 또는 독특하고 새로운 거리 활성화라고 불러야 할까요? 리옹의 브루클린인 라 기오티에르 지구를 방문해 브런치를 즐기며 여러분의 시선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리옹 현대미술관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미 가보셨더라도 현대미술관은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정원, 녹음이 우거진 다채로운 공간, 여유롭게 즐기는 피크닉이 가능한 마자그랑 광장에서 도심 속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보세요.